되면서 다섯 그렇죠. 명이 구성이 안 되는 바람에 그래서 경기는 하지만 경기 전적에는 포함되지 않는 그렇게 경기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자, 이번 경기는 전주 KCC와 서울 SK의 경기. 서울 SK는 지금 D조에서 3전 3승으로 확정 지었습니다. 네. 전주 KCC입니다. 네. 이유석, 박태민, 한주원, 배한울, 김태영, 김도균, 이장욱 선수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자, 전주 KCC는 지금 2승 1패인데요. 3승을 거두고 있는 서울 SK, 조현빈, 배승준, 이윤호, 김형준, 우재희, 김재원, 원주영, 이동건, 최혜원, 김혜성 선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자, KCC에서는 한주원 선수와 배한울 선수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SK에 아이고, 소속되어 아이고, 아이고. 있는 최외원 선수인데요. 어우, 네. 훈련한 연습하다가 목이 박고 말았네요. 네. 이제 여사 선수가 이제 유소년 클럽 농구에는 이제 간혹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KT에도 여자 선수 한 명이 또 포함되어 네. 있죠. 자, 승리를 반드시 거둬야 하는 KCC. 그리고 아마 모비스는 SK를 응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K는 지금 3전 전승, 4전 전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KCC는 지금 2승 1패이거든요. 네. 이번 경기를 무조건 잡아야지만이 결승 토너먼트 올라갈 가능성이 보이겠죠. 그렇죠. 네. 지금 서울 삼성도 2승 2패로 모든 것을 마치고 지금 KCC의 경기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그렇죠. 삼성과 모비스는 SK가 이기기만을 바라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 뭐 골득 시차를 따지는 네. 뭐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장에 거의 한 3분의 2는 SK를 응원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SK는 당연히 SK를 응원하고 네. 나머지 팀들이 또 SK를 또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자면 SK는 지금 3전 전승에 확정을 지어서 큰 무리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렇죠. 경기 시작됩니다. 먼저 첫 번째 공격권은 서울 SK가 가져갑니다. 마음이 급한 KCC. 하지만 KCC 응원단이 워낙 단합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단독 돌파 좋은데요. 조금 행운이 따라줬습니다. 페인트 존 안쪽에서 스틸. KCC 앞쪽에 전진 패스 배한울. 배한울 골밑 슛 성공시킵니다. 기분 좋은 스타트. 점수는 2대 0 앞서 나갑니다. 배한울 선수와 그 A팀에 KCC A팀에 배한솔 선수가 있었거든요. 네. 두 선수 형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이거 조만간에 확인 네. 이후에 저희가 다음 중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5도 지점에서 SK 좀 먼 거리에서 레이업인데요. 다시 여기서 턴오버를 시켜냅니다. 다시 한번 맨 앞에는 배한울이 있습니다. 배한울도 먼 거리에서 득점 인정 맞직 바스켓 카운트. 분위기를 압도합니다. 배한울 선수 팬클럽이 형성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오, 지금 마지막 레이업 놓는 순간이 굉장히 네. 좋네요. 아, 마지막까지 팔로스루 그리고 네. 득점까지 성공시킵니다. 자, 추가 자유투는 아쉽게 실패. 지금 바스켓 카운트가 가져오는 분위기는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드리블 좋았고 여기서 드리블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파울을 얻어내는 SK 김영준입니다. 방금 트래블링 나왔습니다. 아, 지금은 또 트래블링이 그 전에 선언이 됐습니다. 네네, 여기서 SK의 작전 타임. SK도 자존심 때문에도 3승 1패로 8강 토너먼트를 가고 싶지는 않을 텐데요.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결승 토너먼트 진출은 확정을 지었거든요. 네. 4전 전승으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3승 1패로 올라가느냐 그게 이제 달려있는 문제죠.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지게 되면 KCC와 3승 1패 동률이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승자승 원칙을 따지게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조 1위가 아니라 조 2위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SK는 결승 토너먼트 진출은 확정을 했지만 조 1위로 가느냐 2위로 가느냐 그런 경기가 그렇죠. 될 것이고요. 근데 KCC 같은 경우에 이기면 뭐 조 1위가 아니면 조 1위가 되는 거고 만약에 지게 되면 몇 점 차이로 지느냐에 따라서 탈락이 될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D조가 혼전인 만큼 그러니까요. 그만큼 D조를 바라보는 학부모님들의 머리도 아주 고심이 깊어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 경기를 이기는 팀이 조 1위를 한다 네.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KCC는 지면 탈락할 수도 있다 네. 그게 이 경기의 긴장감을 또 불어넣어주네요. KCC가 조 1위냐 혹은 탈락이냐가 걸려있는 네네. 경기 그렇죠. 하지만 일단 초반 분위기는 KCC가 잡고 있습니다. 이유석 왼쪽으로 압박을 강하게 들어오는 SK인데요. 김태영 SK 수비가 강합니다. 여기서 골밑까지 돌파에 성공했으면 뒤쪽에서 올라갑니다. 하지만 마닉입니다. 머리를 맞은 것 같은데요. 헤드볼 지금은
트래블링이 또 나왔네요. 네, 트래블링이 선언되면서 공격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자, SK가 작전 타임 이후에 강한 압박, 이 프레셔 가트를 매우 강하게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비가 이제 경기 끝까지 유지가 될 수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 이 수비가 정말 이 수비뿐만 아니라 아, 지금 슛 던지는 어이구야. 지금은 네 여기서 아유 배한우 선수 머리에 맞는 장면이 있었고요. 지금 저희가 다시 보는 과정에서 두 선수가 강한 충돌이 있었는데 당연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네, 이제 조금은 크게 넘어졌었거든요. 네. 공격권의 SK. 네, 지금 SK 같은 경우에 공 수비는 잘 했거든요. 네. 지금도 공격에서 조금 마무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다시 넘어졌네요. 여기서 네. 강한 충돌이 있었고 넘어질 때 소리가 매우 컸습니다. 네. 다행히 깨끗하게 일어나네 SK. 오른쪽 라인 타면서 잘 올라왔습니다. 강한 압박이 있다 보니까 비어있는 오픈 찬스가 있는데 그것에 연결이 되느냐 마느냐의 싸움 같습니다. 그렇죠. WTM 다시 한번 우측 사이드에서 결국 공격권을 따는 SK. 따낸 이후엔 급할 필요가 없겠는데요. 수비 진영 이미 KCC 모두 갖췄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이겨냅니다. 이 과정에서 자유투 투샷 좋았죠. 지금 SK가 압박 수비를 하는데 압박 수비를 하더라도 공을 조금 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럼 KCC는 그에 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대형을 좀 유지해줘야 되는데 네. KCC 선수들도 그런 유형에 좀 쫓아가다 보니까 좀 수비가 공격이 잘 안 풀렸고 오히려 이제 SK 공 수비가 잘 된 거죠. 그렇죠. 조현빈의 자유투 첫 번째 샷 깔끔합니다. 추격을 시작합니다. 지금 SK 같은 경우에 이제 수비가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투로 첫 득점을 올렸거든요. 네. 기분 좋은 득점입니다. 그렇죠. 추격을 시작할 수 있는 추격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득점이죠. 두 번째 자유투 역시 성공합니다. 정확도 네. 좋은 정확도를 보여주는 조현빈. 이렇게 되면 2대4로 SK가 뒤지고 있지만 네. 분위기는 SK가 이제 탈 수 있겠죠. 아 패스가 좋았습니다만 몸의 중심이 무너졌습니다. 역습 상황 속공 SK. 하지만 조현빈 상황을 네. 조절합니다. 김영준의 돌파 스틸 성공. KCC 들어가는 과정에서 홀딩 파울. 조현빈의 파울입니다. 자, 아이고 속공 상황에서 네, 네 실책 나오는 장면이고요. 아, 그래서 김영준의 돌파 네. 장면을 정확하게 끊어냈고 여기서 발이 꼈죠. 네, 조현빈의 네. 파울. 한주환의 두 번째 자유투. KCC 이번에 조금 짧았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이 SK가 작전 타임 이후에 수비를 강한 수비를 통해서 흐름을 좀 바꿨거든요. 네. 지금 이제 KCC에서 작전 네.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두 번의 자유투 이후에 네. 조금 반전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선수 교체만 하고 아직 작전 타임 부른 건 네. 아닌데요. 네네. 선수들이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본부석에서도 팬말이 잘못 네. 올라오면서 다시 정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공격권 KCC. 인텐션을 파울 이후에 자유투를 또 실패했습니다. 네. 이후에 득점을 좀 해줘야지만이 SK로 넘어왔던 흐름을 KCC가 가져올 수 있고 네. KCC는 SK는 이제 다행스럽게 자유투가 이제 모두 두 개 다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네. 이번 수비마저도 성공한다면 지금 현재 잡은 흐름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죠. 그렇죠. 한주원 안쪽에 공간 좌회받습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손끝에 걸리고 SK가 가져옵니다. 공격권의 SK. 오른쪽 사이드에서 배승준이 직접 올라갑니다. 바스켓 카운트. 분위기 반전에 절대적 효과를 가져오네요. 전체적인 신장을 보면 SK 선수가 조금 더 작거든요. 하지만 그 작은 대신 조금 빠르고 그냥 또 드리블이 또 되다 보니까 네. 이런 득점이 나올 수가 있네요. 추가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승준 역전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 배승준의 자유투 조금 모자랍니다. 리바운드 성공.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좀 길었는데요. 공격권 유지합니다. 김재원 페인트 동작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데요. 여기서 자유투 투샷. 여기서 배승준의 돌파 그리고 파울을 얻어낸 이후에 바스켓 카운트까지. 지금은 KCC 측에서 작전 타임이 요청됐습니다. 점수는 4대4.
SK 같은 경우에 작전 타임 이후에 경기 흐름을 바꿨거든요. 네. KCC도 작전 타임 이후에 다시 넘어갔던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 아이에게는 흐름이 아니라 자세를 바꾸는 타이밍이 되고 있습니다.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니까 좀 허리가 아팠나 봅니다. 그렇죠. 점수 4-4 양 팀 모두 이 경기를 양보할 수 없다 보니까 확실히 치열한 승부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아, 나 밖에 날은 더운데 체육관 안은 그나마 조금 시원하거든요. 네. 아. 또 유독 제가 이재범 해설위원과 호흡을 맞추면 유독 이런 박빙의 승부가 오늘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이 어린아이에게는 지금 당장의 핸드폰의 상황이 더 급합니다. 작전 타임, 아무래도 이 작전 타임에서 흐름을 빼앗겼던 KCC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것을 120%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SK는 또 이제 자유투를 얻었지 않습니까? 네. 이 자유투를 성공을 시키면 역전까지 하면서 또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유투 두 개 중에 최소한 하나 정도는 성공할 필요가 있죠. 김재원 자유투 첫 샷 조금 방향이 아쉬웠습니다. 역시나 중요한 경기다 보니까 자유투에 대한 긴장감과 부담감이 조금 더 크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죠. 김재원 두 번째 자유투 이번에도 미스. 공격권은 KCC. 아, 이 강한 압박을 이겨내는 것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라인 크로스 공격권 SK. 지금 같은 경우에 심판 두 명의 콜이 엇갈린 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파울이냐 네. 라인 크로스냐를 놓고 네. 지금 레프리 간의 대화가 오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경기에 점수 네. 차이가 크지 않다 보니까 양 팀 벤치도 많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라인 크로스와 그다음에 파울이 네. 동시에 일어났는데 파울이 이제 우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공격권은 전주 KCC. 한주원 지금은 더블 드리블. 아쉽게 턴오버 됩니다. SK의 수비가 계속 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KCC 같은 경우에는 세트 오펜스의 득점보다 네. 네, 지금은 라인 크로스와 파울이 일어난 장면이 그렇죠. 동시에 보이는데요. 무엇이 먼저냐 네. 이런 부분인데 네. 이때 파울 먼저 휘슬이 불리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라인 크로스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절묘하게 김재원 선수가 중간에 가리고 있었어요. 공격권은 KCC. 한주원. 아, 역시나 길게 그렇죠. 풀어놓습니다. 더블팀을 잘 풀어놨는데요. 하지만 읽어냅니다. 김영준. 그렇죠. KC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세트 오펜스보다는 속공 상황에서 네. 득점을 올렸었거든요. 그렇죠. 네. 어, 조현미 중요한 득점. 6-4. 조현미 선수가 첫 번째 득점 올리지 않았었나요? 네. 오. 좋습니다. 이유석 하지만 다시 한번 동점을 노려봅니다. 여기서 파울. 아, 너무 치열한데요. 전반전부터. 어려운 각도가 아닐까 했습니다만 백보드를 이용해서 네. 좋은 득점 보여줬던 SK. 공격권은 KCC. 김태영 오픈 찬스 올라갔습니다. 조금 부족합니다. 리바운드 성공. 여기서 자유투 투샷. 자유투의 중요도가 조금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배아누 남은 시간은 1분 12초. 배현우 선수가 득점 4점을 다 책임졌거든요. 네. 아, 이번에 조금 길었습니다. 배현우 두 번째 자유투. KCC 응원이 확실히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응원에 힘입어서 얻어가는 공은 오히려 SK입니다. SK 속공. 그렇죠. 무리할 필요 없는데요. 다른 선수들이 이제야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김영준 하지만 중간 컷. 제가 가장 우려했던 중계석 쪽으로 공이 날아오고 말았습니다. 조현빈 바운드 패스 좋습니다. 김재원 올라갑니다. 하지만 좀 길었습니다. 아, 여기서 턴오버 조금 치명타일 수 있는데 올라갑니다. 하지만 조금 마음이 급하네요. 여기서 파울. 남은 시간 47.2초. 점수는 4-6 2점 차입니다. KCC 선수들은 조금 코트를 조금만 넓게 쓸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SK 선수들이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을 조금은 쫓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 더군다나 발이 좀 작은 대신 발이 빨라요. 네. 그러면 충분히 다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스틸을 또 노리고 있는데 조금만 넓게 서준다면 SK의 저 좁은 수비를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SK 입장에선 그 수비 스타일이 먹히니까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고 결국 그를 통해서 역전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배안우 센스 있는 패스 그렇죠. 살려내야 됩니다. 여기서 자 이것도 투샷. 네, 방금도 길게 배안우 선수에게 볼이 넘어갔기 때문에 네. 저런 찬스가 또 만들어진 거죠.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SK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게 뭐 이런 상황을 몇 번 몇 차례 또 넘겨준다면 네. 뭐 또 허용한다면 그렇다면 또 수비에 또 변화를 조금은 줘야 되겠죠. 그렇죠. 아 김도균의 첫 번째 자유투 조금 짧았습니다. 김도균 두 번째 자유투. 응원하는 분위기는 실제 KCC 선수들 같습니다. 이번엔 좀 길었는데요. 하지만 이대로 공격권을 넘겨줍니다. 뭐 자유투 던질 때 뒤에서 네. 먼저 들어왔다고 해서 네. 바이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공격권의 SK. 남은 시간은 37초. 시간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현빈, 김영준에게. 자, 지금 김영준의 공에 가는 과정이었는데요. 지금 부정 수비에 대한 경고가 주어지면서 공격권은 다시 SK가 진행되겠습니다. 김영준. 뭐 지역 방어를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뭐 그에 대한 그렇죠. 예, 바이레이션인 거죠. 존 디펜스를 사용했을 때 1차에는 이제 두드 경고가 내려지게 되는데요. 네네. 그 부분이 작용됐습니다. 본인이 직접 올라갑니다. 오픈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서 리바운드 다툼 결정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헤드볼. 남은 시간 10.2초. 공격권은 KCC. 누가 갈지 정하는 게 항상 조금씩 시간이 걸립니다. 네. 김태형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아무래도 길게 봤는데요.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터치아웃. 공격권의 SK. 남은 시간 8.4초. SK도 하나 노려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조금만 빨리 공격한다면 네. 득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현빈이 직접 올라갑니다. 여기서 블락. 추가 실점은 하지 않았습니다. 거리가 멉니다. 전반전 종료 점수는 6-4. 예, 김도균 선수가 결정적인 블락을 하면서 그나마 2점 차이로 KCC는 맞췄고요. SK는 뒤지던 점수 차이를 역전하면서 전반을 기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네, SK와 KCC 점수는 6-4. SK가 KCC를 상대로 네. 2점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오, 정확하게 블락 맞았죠. 아, 마지막은 블락 네. 좋았네요. 저기 블락이 없었으면 실점으로 바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점수는 6-4. 양팀 모두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8강 토너먼트를 위해서는 너무나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점수차 그리고 지금의 라커룸 대화, 지금의 벤치 대화도 아주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경기가 조 1위 결정전이라는 거. 네. 네. 그리고 KCC 같은 경우에는 지면 탈락할 수도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KCC와 SK 경기 저희는 잠시 뒤 후반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르고 확인하고 따져보고 우리 아이 홍삼 엄마들이 공부하고 선택했다. 대한민국 엄마들의 선택 정관장 홍의장군. 여기는 다시 원주실내체육관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지금 핸드폰 사정이 조금 더 많이 급한 것 같습니다. 점수는 6-4. SK가 KCC를 상대로 2점 앞서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사정이 급한 이번 경기 최고의 베스트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고 응원단도 최고의 응원단을 구성해서 응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수차가 크지 않지만 이들의 지금 전술 전략이 확실히 눈에 보이고 저학년부 경기에서 이렇게 팀 컬러를 강하게 내뿜는 것도 선수들이 그만큼 기본기 구성이 잘 되어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먼저 공격권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 SK. SK가 먼저 진행하기 때문에 점수를 벌릴 확률이 높습니다. 조현빈부터 시작합니다. 조현빈 본인이 직접 돌파 올라가는 과정에서 파울.
여기서 다시 한번 터치아웃 상황. KCC 공격부터 시작됩니다. KCC. KCC 입장에 동점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턴오버 그대로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와, 여기서 위험한 파울. 하지만 그대로 라인아웃이 선언됩니다. 정확하게 공만 찼거든요. 네. 와. 그래도 그 전에 이 크로스오버 드로블이 방금 나왔는데요. 와. 아 여기서 김영준 선수가 좋았고 블락까지 환상적인 네.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공만 정확하게 좀 막았네요. 아 여기서 막아냈습니다만 너무 안쪽에서 레이업을 올렸습니다. 길게 풀어봅니다. 찬스입니다. 살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김도균 수비가 빠릅니다. 배한우리 리바운드 잡는 과정에서 이미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굉장히 아깝네요. 그냥 팀 모두 다 득점할 수 있는 길을 아쉽게 놓쳤습니다. 하지만 KCC가 조금씩 네. SK의 수비를 뚫는 법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잠깐 대략적으로 득실차를 계산을 해봤는데 네. 만약에 KCC가 지면서 삼성, KCC, 모비스가 2승 2패로 동률을 이룬다면 네. 그렇다면 득실차는 삼성이 제일 앞서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KCC는 지면 탈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지금 모비스는 KT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KT가 현재 선수 구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몰수패 처리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세 팀이 2승 2패가 되는 건 거의 확정이 되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삼성이 네. SK의 뒤를 이어서 D조에서 8강 진출에 올라가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외곽에서 올라가는데요. 리바운드 성공하는 SK. 다시 조현빈 템포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여유가 많습니다. 과감하게 올라가 봅니다. 하지만 조금 레이업이 길었습니다. 여기서 가져가는 KCC 역습 상황. 마음이 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유석 다시 외곽으로 더블팀 들어오는 SK. 빈틈을 노렸습니다만 우재희가 이겨냈습니다. 조현빈 조현빈 템포를 많이 빠르게 가져가는데요. 단독 돌파 올라가는데요. 역시 좀 길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공격권의 SK. SK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발이 빠른 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마무리가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다른 득점이 안 나오고 있고요. SK는 이윤호 선수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던질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시가 나오고 있는데요. SK의 공격 바운드 패스 좋습니다. 과감한 선택 하지만 조금 무리였습니다. 리바운드 따는 SK. 오케이 KCC도 강한 압박을 보여줍니다. 단독 돌파 올라갔습니다. 파운드 된 이후에 리바운드 다툼 다시 가져오는 SK. 후반전 리바운드 싸움에서 SK가 앞서고 있습니다. 조현빈 많이 좀 멀리 떨어져서 이제 경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가속도를 내어봅니다. 두 명의 수비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바스켓 카운트가 나옵니다. 거리가 있었습니다만 석점짜리 만들어내는 SK. 멀리 떨어진 이유가 있었었네요. 네. SK 선수들이 거리를 다 이제 외곽으로 다 빠지면서 공간을 만들었고 그러면서 스피드를 붙여서 돌파를 만든 거죠. 추가 자유투가 들어가게 된다면 석점짜리 플레이가 완성됩니다. 조현빈의 자유투 성공합니다. 이를 통해서 SK가 조일이에 좀 더 쉽게 일에 다가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점수는 9대 4 이렇게 된다면 네. 5점 차는 KCC에게 부담이 될 텐데요. 네. 역시나 KCC 작전 타임으로 남은 3분 20초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을 시작합니다. 네. 지금 또 관중석을 또 비추고 있는 사이에 KCC가 바이레이션 또 공했습니다. 네. 네. 패스를 할 때 엔드라인을 밟는 바람에 또 공격권이 SK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KCC 입장에서는 조금 더 상황이 또 더 안 좋아진 네.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벤치에서는 선수들을 조금 긴장감을 없애고 부담감을 덜어줄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많은 지시가 오고 있고 SK는 지금 KCC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5점 차 조금만 더 벌려놓는 데 집중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SK가 삼성전을 제외하면 모든 두 경기에서는 10점 이상의 득점을 보여줬었습니다. 네네.
작전 타임 종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남은 시간 3분 20초 점수는 5점 차 SK와 KCC. 많은 관중들이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 팀의 사정이 또 걸려있는 문제인데요. 삼성과 모비스 그리고 KT까지 소속되어 있는 저학년 디조. KCC와 SK 남은 시간 3분 20초 SK의 공격권입니다. 하나가 더 터지게 된다면 SK 입장에선 거의 중요한 득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 KCC 득점이 거의 터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돌파 과정 이대로 터치아웃입니다. 뭐 KCC 같은 경우에 경기 초반 전반 초반에 4점을 넣은 이후에 지금 득점이 그대로 머물러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무득점의 시간을 좀 줄여야 되겠죠. 그렇죠. 개 선수들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소년 농구는 흥분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바운드 패스 잘 받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완벽한 블락 터치아웃. 우리 KCC 골 및 블락이 아주 좋습니다. 아 저런 블락이 계속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수비가 또 좋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저런 블락이 또 나오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걸 공격으로 또 이어나가야 되는데 네, 유석 손끝에 정확히 걸리네요. 그러니까요. 아 지금은 바이올레이션에 걸립니다. 이대로 네. 공격권이 넘겨줍니다. 공격권은 네. KCC. KCC가 저걸 계기를 통해서 좀 살아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 저희가 가장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는데요. 자,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왜 다시 자 지금 저희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SK의 그렇죠. 득점 지금 저희가 정리해드리자면 앞전 KCC가 본인의 골대에 골을 넣게 되면서 장내가 다소 소란스러워졌었고 그러니까요. 이후 SK 공격 그리고 SK의 득점까지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자 이 장면에서 지금 다소 흥분을 했던 KCC가 본인 골대에 골을 집어넣었었거든요. 네네. 한주원 선수가 그렇죠. 그 이후에 SK가 공격을 권을 가져갔고 SK가 바로 득점 점수가 13대 4로 지금 전광판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바이레이션이면 득점을 인정하지 않고 네. 그 다음에 공격권을 SK에게 주는 게 맞고 바이레이션 아니라면 예 바이레이션 아니라면 그러면 이제 KCC 공격권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네. 자 지금 심판진과 본부석에 계속해서 대화가 오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KCC가 공격을 시작했을 때 KCC 공격권에서 이제 한주원 선수가 본인 골대에 골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후 그 득점이 인정되고 나서 SK의 공격권이 주어졌고 바로 SK의 네. 득점으로 점수가 13대 4로 표기됐는데요. 지금은 다시 정정이 되어 11대 4로 정정이 되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자살골을 넣는 게 고의로 넣느냐 네. 모르고 넣느냐에 따라서 득점을 인정하느냐 아니냐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지금 한주원 선수가 그렇죠. 정말 100%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장면이 고의로 넣었다 그러면 바이올레이션이 인정이 되고 네. 공격권은 SK를 넘어가는 거고요. 득점이 이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다음, 그런데 저게 고의가 아니다 모르고 순간적으로 모르겠다 그러면 득점을 인정하고 공격권이 이제 KCC를 넘어가야 되게 네. 맞았죠. 자, 지금 두 번째 정리해드리자면 자살골 자책골은 득점으로 인정되지 그렇죠. 않고 그 다음에 SK 득점이 인정되면서 아니죠. 점수가 네, SK의 자살골이 득점으로 인정되고 네. 네, 그다음에 그 공적은 인정이 그렇죠. 안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11대 4로 정정이 되었습니다. 네네. 조현빈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자유투 투샷 저학년부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진기명기가 이번 경기에서 펼쳐졌습니다. 자, SK 입장에선 조금 KCC 입장에선 악재가 조금씩 겹치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자유투 첫 번째 근데 그 지금 조금 전에 상황은 어떻게 되든지 11점이 되는데 네 그렇죠. 그거는 본부석이 한 번 더 확인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심판들이 그 장면을 어떻게 인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네. 똑같은 11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그렇죠. 예, 하기 때문에 지금 근데 제가 볼 때 경기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전제가 맞거든요. 네. 결국에는 두 골 모두 인정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제가 볼 때 왜 이런 또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 시간을 되돌려야 되는데 네. 경기 시간은 또 되돌리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후자가 될 가능성도 보여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네. 자 일단 모든 것이 정정되었고 점수는 12대 4가 됐습니다.
배승준의 파울. 자, KCC 입장에선 8점 차로 벌어졌다는 부분은 좀 뼈아플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지금 한 1분 사이에 4점을 넣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한 12분 네. 정도를 득점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 여기서 득점을 기록하는 KCC 바스켓 카운트. 그러니까 좀 전에 저기서 나왔던 엔드라인에서 나오는 공격의 상황이 여기서 일어났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이 장면의 방향을 좌우 변환을 시켜야 되는데요. 네. 참 묘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엔드라인 쪽에서 배아눌에게 배아눌의 좋은 골밑 득점. 그렇죠. 배아눌 선수가 몸싸움으로서 공간을 만들고 그래서 골밑 득점을 만들어내는 네. 장면이 나왔습니다. 배아눌 추가 자유투. 높은 궤적을 그리면서 오! 리바운드 가져왔습니다. 다시 한번 리바운드 싸움에서 공을 가져오는 KCC 조금 무리한 공격인데요. 치열한 공싸움 헤이드볼이 선언됩니다. 조금은 급한 마음이 있네요. 네. 그래도 KCC가 헤드볼 되면서 공격권을 유지했습니다. 자, KCC가 몰아치면서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지 여기서 흐름을 한번 끊어주는 SK벤치의 작전 타임.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또 한 번에 실동을 또 실점을 한다면 네. 한 번에 4점을 실점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아쉬울 수 있겠죠. 네. 그렇죠.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게 된다면 SK 입장에서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SK도 과감하게 일단 작전 타임으로 경기를 한번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네. 아. 이 장면에서 그렇죠. 여기서 보면 공격 제한 시간, 아니, 경기 시간이 2분 20초가 남았거든요. 네. 근데 아까 전에 1분 한 58초에서 경기 시간을 2분 20초 돌리지 않았다는 거. 네. 그럼 저걸 갖다 바이레이션으로만 보고 SK 뒤에 일어났던 SK 공격을 득점으로 인정해줬다라고 네. 볼 수도 있는 거죠. 결국에는 본부석과 그렇죠. 레프리 간에 이제 그렇죠. 정확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서 벌어졌던 네. 하나의 해프닝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바로 득점이 일어난 네. 다음에 SK가 또 KCC의 공격을 이어나갔었습니다. 그렇죠. 공격 1위가 나가면서 이제 KCC의 벤치에 항의가 있다 보니까 경기를 중단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상황을 정리를 한번 했던 거죠. 네. 아무래도 유소년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판이나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네. 이렇다 계산을 못하고 바로 진행을 시켰는데요. 모든 과정의 정전 끝에 결국엔 점수는 12대 6이 됐습니다. 방금 전에 있었던 작전 타임 이후에 어떤 팀이 흐름을 가져올지 배한울 골밑이 조금 부족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번에도 부족합니다. 헤드볼 골밑에서 공격 리바운드는 참 잘 가져오는 SK인데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아쉽네요. 이 점수를 넣었다면 흐름을 조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네. 한 1분 30초 만에 또 4점 정도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1분 만에 4점을 넣었던 팀이니까요. 김영준 마지막 한 주원 스틸을 냈습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득점 성공. 점수 12대 8. 4점 차. 조현빈 분위기 반전이 필요합니다. 오, 조현빈 선수 드리블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한 주원이 인터셉트 이후에 본인이 마무리. 점수 12대 8이 됐고 네. 이후 방금 전에 있었던 SK 공격 상황에서도 공격권 이대로 턴오버 시켜내면서 KCC 공격권. 네, 조현빈 선수가 드리블이 길면서 터치, 네. 네, 라인 크로스, 라인 터치가 나왔습니다. 파울. 조현빈의 파울. 자, 점수 12대 8, 1분 4점 차. KCC 충분히 동점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득점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여기서 네. 득점을 만든다면 연장전까지 갈 수 있는 12대 14대 12대 12로 만들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성 오픈 찬스 올라갑니다. 과감한 선택하기가 좀 길었습니다. 아깝네요. 남은 시간 54초. 이유성이 확실히 부담이 있었습니다만 과감한 선택을 해줬는데요. 그렇죠. 볼이 날아가는 방향은 어느 정도 맞았는데 네. 살짝 빗나갔습니다. 바운드 패스 공간을 열어놓습니다. SK. SK도 지금의 득점이 중요합니다. 패스 좋습니다. 페인트 동작이 올라갔는데요. 들어갑니다. SK. 점수 14대 8. 6점 차. 조 1위를 확정하는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침착하게 공을 잘 내어줬고 여기서 득점까지. 점수가 14대 8이 됐습니다. 네. 4점 차와 6점 차 지금의 시간에선 정말 크게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SK 같은 경우에는 팀 파울 상황이 팀 파울 여유가 있다 보니까 네. 파울로 또 끊었고요. 그렇죠. 공격권은 KCC. 일단 빠른 시간 득점 이후에 다음 플레이를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유석 잘 넣어줬습니다. 외곽에 오픈 찬스. 안정적으로 골밑까지 돌파하는데요. 여기서 헤드볼. 또 KCC 공이겠죠. 네.
공격권 KCC. 남은 시간 32.8초. 점수는 6점 차. KCC 입장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이번 경기인데요. 짧게 내어줍니다. 한주원. 아, 이대로 턴오버 치명타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드리블, 좌우 드리블 좋고 올라가는데요. 여기서 자유투 투샷을 얻어내는 SK 김영준. 자, 이렇게 된다면 일단 SK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상황에서 좋은 턴오버를 가져왔고 KCC 입장에서 그 턴오버가 너무나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투는 실패. 네, 몰수 경기가 나오면 10대 0으로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삼성은 KT한테 22대 4, 18점 차이로 이겼었습니다. 네. 여기에 또 모비스에게 16대 6으로 이기면서 30점이라는 거의 한 28점이라는 득점을 네. 벌어놨기 때문에 그 성자 골득실차를 따지게 된다면 삼성이 굉장히 유리한 네. 위치에 있는 거죠. 한 번에 전진 패스 오픈 찬스 이유석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번에 조금 부족합니다. 자, 마음이 급할까요? 이제 남은 시간에 10초. 점수는 6점 차. SK 공격권 배승준. 여기서 파울. 아쉬운 상황이 계속해서 연계되고 있습니다. 자, KCC 입장에서는 약 50초차 가량에 있었던 그 턴오버가 너무나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유석 선수의 득점이 또 일어났다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중거리슛이 빗나가면서 승부가 거의 결정됐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이대로 경기 종료됩니다. SK가 KCC 상대로 14대 8 6점 차 승리를 거두면서 D조 4전 전승을 기록하면서 기분 좋게 8강 토너먼트에 합류합니다. 그렇습니다. KCC는 굉장히 아깝네요. 네. 첫 번째 초반에 4대 0을 앞서 나갈 때만 해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네. 그 흐름을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지금 유일하게 저학년부에서 4전 전승을 기록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기록하는 팀이 SK가 되겠는데요. SK 오늘의 전력만 봐서는 이번 대회 우승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학년 C조에서 오리온도 4전 전승을 거두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오리온이 먼저 4전 전승을 기록을 네네. 하고 이제 두 번째 4전 전승을 기록하게 됐고 자, KCC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자, 저희는 바로 다음에는 원주동부와 고양 오리온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종합운동장입니다. 이 전세계는 포함되지 않는 그렇게 경기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이유석, 박태민, 한주원, 대한울, 김태영, 김도균, 이장욱 선수가 김형준, 우재희, 김재원, 원주영, 이동건, 최효원 확정을 지어서 큰 무리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렇죠. 경기 시작됩니다. 먼저 첫 번째 공격권은 서울 SK가 가져갑니다. 마음이 좀 보여줬던 SK. 한번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네, 아. 이 장면에서 그렇죠. 여기서 보면 공격 제한 시간 경기 시간이 2분 20초가 남았거든요. 네. 근데 아까 1분 한 58초에서 이 시간을 2분 20초 돌리지 않았다는 거. 네. 그럼 저걸 갖다 바이레이션으로만 보고 네, 여기는 다시 원주종합체육관입니다. 제 10...